광고는 아니고요. 굳이 유학원을 끼고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진짜 다 할 수 있거든요. 200만 원이나 주고 사설 업체에 맡긴다? 너무 돈 아까워요, 진짜. 안녕하세요. 찰스투어 강실입장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사실 제가 이번에 BCG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라이선스를 받은 기념으로다가 어떻게 제가 유아교육 자격증을 따게 됐는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ECE 자격증 받는 법, 변환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BCG ECE 라이선스가 있어요. 2급은 지금 취득 중에 있고요. 제가 어시스턴트 라이선스를 4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ECE 라이선스를 따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1급이나 2급이나 3급이나 신청 방법은 똑같아서요. 2급, 3급을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 자격증을 변환해야 하는지 그런 순서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ECE 자격증은 유치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캐나다 데이케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ECE A 라이선스는 정부 보조금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ECE 2급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과연 이 자격증들을 어떻게 따냐? 저희가 먼저 짚고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밴쿠버에 있는 BCG로 자격증을 변환하기에는 BCG는 영어 점수랑 경력, 시간 등을 요구를 해서요. 좀 자격증 변환하는 것에 있어서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격증 변환이 쉬운 SKG, 여기 SKG로 먼저 자격증을 변환을 한 후에 각자가 원하는 다른 타주로 변환을 합니다. 변환이 쉬운 SKG 자격증을 준비를 할 것이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과목을 이수를 하는 거예요. 각자 본인에게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4년제 유아교육과를 나왔다고 해서 바로 SKG 라이선스로 변환이 가능한 게 아니라요. 이 SKG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만 자격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요구하는 과목들을 어떻게 듣냐? 이 과목들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골라 듣는 거예요. 제가 우선 SKG 라이선스 평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영역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섹션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아동 발달에 연관된 과목들을 1급 자격증을 따려면 3학점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2급은 9학점, 3급은 12학점. 동일하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섹션에 필요한 학점들을 이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4영역의 related 이 부분은요. 사실 1, 2, 3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조금 넘치게 들으시면 남는 학점들이 다 전부 4 영역으로 가니까요. 저희의 목표는 1, 2, 3 영역을 채우는 거랍니다. 우선 여기 이 시트지를 다시 보시면 1급을 따기 위해서는 9학점이 필요합니다. 학점은행제는 1년엔 14과목 42학점까지 가능하고 한 학기에는 최대 8과목 24학점까지만 이수를 할 수 있어서요. 제 목표는 2급 자격증을 따는 거기 때문에 제가 1급보다는 넘치게 과목을 들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한글 과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 발달, 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 방법론, 부모 교육론, 아동 발달, 보육 학계론, 보육 과정. 이렇게 총 8과목을 이수를 했고요. 이수하는 데는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학점은행제 기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라서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어시스턴트 라이선스를 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다른 사람들이 오래 걸린다고 말하는 이유가요. 내가 여기서 학점을 다 이수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변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점 인정을 받았으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웨스라는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그럼 이 웨스 기관에서 성적 변환 처리를 해줄 거예요. 한국 성적을 캐나다 성적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변환된 캐나다 성적을 가지고 SKG의 자격증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SKG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으로 다시 BCG에 교환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학습 플래너는 따로 쓰지는 않았고요. 왜냐면 광고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카페인데 네이버에 ECE 유아교사라는 카페가 있어요. 제가 ECE 자격증을 준비를 하면서 이 카페에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랑 얼마 정도 변환 시간이 걸리는지, 시급은 현재 얼마 정도 받아야 적정한 건지 이런 정보들을 꽤 많이 얻었었거든요. 굳이 학습 플래너나 유학원을 끼고 하지 않더라도 이런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의 정보를 검색하시면 스스로 진짜 다 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정보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2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두 개 정도 사이트를 수업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고 어떤 사이트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렴한 사이트를 골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과목당 싼 거는 35,000원, 그리고 비싼 거는 한 55,000원 선에서 해결을 했었는데 학습 플래너를 끼고 하면 과목값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라서 그냥 직접 들으시는 게 가장 싼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추천인 할인을 받던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학은제 난이도는 어떻게 되냐? 사실 저희의 목표가 이 과목들을 패스를 하는 거지 학점을 높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제는 드랍했고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신에 출석 열심히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토론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과제는 안 해도 되더라고요. 학은제 1이랑 병행 가능한가요? 네, 진짜 병행 너무 가능합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밴쿠버 코업으로 와가지고요. 주말이랑 월요일은 학교 수업이 있고 그 과제도 있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데이케어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학은제도 8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전혀 무리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성적을 잘 맞겠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패스만 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변환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좀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왔어요. 7월부터 10월까지 한 8과목을 이수를 했고요. 학기가 끝나자마자 10월 28일에 OS 기관에다가 성적평가 신청을 하고 이 성적평가가 11월 22일인 약 3주 후쯤에 완료가 되어서 이 평가받은 성적표를 가지고 SKG 자격증 신청을 했습니다. 약 한 달 후인 12월 21일에 SKU주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BC주 자격증 신청을 했어요. 이게 12월 22일이고요. 이때가 그 휴가가 끼어가지고 약 한 5주보다 조금 더 걸렸는데 1월 31일에 BC주에서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다 해보니까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점 은행제를 이수를 하는데 3개월이 걸렸고 이 이수가 끝나고 자격증 변환을 하는데 또 다른 3개월이 걸렸던 거죠.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시고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웨스 성적기관에 성적평가 신청을 보내는 거나 SK주 자격증을 신청하는 거는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에 정말 정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캐나다에 오면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이거를 첫 번째 관문으로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ECE 2급을 다시 또 발급을 받으면 또 다시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시스턴트로 일을 하잖아요. 사실 데이케어 센터에서 ECE 2급이나 3급이나 1급이나 하는 일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2급을 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는 일에 차이가 없는데 자격증에 따라서 시급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2급을 목표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캐나다 유치원 선생님 아니면 데이케어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후에 영상 제작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